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작품 고르다가 굳이 소개해야 하나 싶을 만큼 유명한 공연을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뮤지컬 시카고입니다. 네. 보통 유명한 작품은 좀 잘 안 하는 편이셨잖아요, 대표님이. 네, 근데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넘어가기 눈치 보여서요. 네. 저도 아는 작품이네요, 뮤지컬 네. 시카고. 이런 작품일수록 소개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뭐 워낙 다들 많이 아시니까. 뮤지컬 시카고가 오늘이 6월 6일인데 내일부터 6월 7일부터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시작돼서 가져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롱런하고 있는 공연인데 아마 그 작품 이미지나 이런 거 거리 다니시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작품이라서 혹시 아직도 이 공연 보지 못하셨다면은 이번 시즌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네. 늦지 않았거든요. 노려보시면 이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저도 뮤지컬 시카고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이건 그만큼 뭐 이 작품이 오래됐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작품 그 원래 만들어진 그 시기도 오래됐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것도 꽤 됐어요.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고 네. 2000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이 됐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영화 시카고도 있어요. 영화 뮤지컬 영화죠. 뮤지컬 영화 시카고도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캐서린 제타 존슨, 르네 젤리거, 리차드 기어 뭐 이렇게 화려한 라인업이 있었고 근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게 2003년이니까 영화보다 뮤지컬 시카고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공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도 흥행되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 당시의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티켓 예매를 막 교보문고, 영풍문고 지금 없어졌지만 종로서적 이런 데서 판매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카고 티켓 구매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었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나고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에는 공연 티켓을 서점에서 구매했어요? 예, 제 목공소 사장이 전하는 옛날 이야기 시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제가 처음 일했을 때가 이제 저는 90년, 95년부터 일을 했는데 제가 했었던 일 중에 주요 일 중에 하나가 이 예매처, 그 서적. 그때는 은행에서도 팔았었고요. 맞아요. 은행에서 팔았어요. 예, 약국에서도 팔았고요. 그 이화여대 앞에 약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티켓 판매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영풍문고 가면 거기 티켓 판매하는 부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직원분들이랑 이제 친분을 터요. 밥을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포스터를 사람들한테 제일 잘 보이게 가운데 쪽에 붙여달라. 뭐 이런 일을 하고 다녔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카고 티켓을 판매했었었고 그 뮤지컬 시카고의 초연 때 최정원, 인순이 뭐 이러신 분들이 출연했었는데 당시 이제 공연이 시작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재밌다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막 그 교보문고에 줄을 서갖고 티켓을 사려고 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당시에 기억에 몇 천만 원 이상의 판매 금액이 하루에 그 예매처에서만 딱 판매가 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 이제 그렇게 시카고가 우리나라에서 초연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제 시즌을 거듭하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KBS니까 KBS 남자의 자격 이 프로그램에 네. 박할린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할린 감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한테 알려진 박할린 감독이 이제 인기가 생기고 이 박할린 감독이 새로운 버전의 뮤지컬 시카고에서 15인조 밴드와 함께 무대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제 지휘하면서 그 배우들이랑 막 대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이게 또 소문이 나면서 시카고가 또 한 번 더 흥행적인 요소가 더 생기면서 더 탄탄하게 흥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빵 터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24년 동안 올해까지 꾸준히 공연하게 된 건데 뭐 국내에서 하는 그러니까 국내 배우들로 하는 버전 외국에서 하는 오리지널 배우들의 버전 뭐 상관하지 않고 시카고는 하기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관객들이 많이 오는 매번 부러운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네. 화제성이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네.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화제성도 있었고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공연 업계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연이나 이런 그 영화나 뭐 이런 것들 영상물을 통해서 많이 저희가 접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공연은 그렇게까지 알리는 게 많이 그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연 무대에 어떤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여기서 다 봤으니까 공연장에 가서 비싼 티켓 내고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좀 조바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뮤지컬 시카고가 그런 그 고정관념 이걸 좀 깬 경우인 거죠. 근데 이제 시카고에서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어떤 그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당시 최재림 배우가 연기하던 빌리라는 역할이 그 소녀시대 티파니가 연기한 록시라는 역할, 이 록시를 최재림 배우가 이제 다리에 한쪽 다리에 앉혀놓고 마리오네트처럼 연기하면서 노래하는 장면, 막 그 최재림 배우가 입 다물고 여자 목소리 냈다가 남자 목소리 냈다가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영상이 한번 딱 공개가 된 다음에 이 영상이 소위 얘기해서 확 뜬 거예요. 네. 떡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떠서 이거 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만큼 예매처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도 순위가 올라가고 좌석이 매진돼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성이 시카고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에 작품이 재밌다는 그냥 입소문. 그 다음에는 이 박할린 감독으로 대표되는 TV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효과. 그 다음에는 이 공연 어떤 콘텐츠, 영상 콘텐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 화제성이 좀 증가하고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이번엔 캐스트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러면서 할 때마다 대단한 화제성을 갖게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뮤지컬 시카고는 이번 시즌에도 흥행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내일 공연인데 예매처 보면 표가 없어요. 거의 매진이에요. 예. 그리고 큰 공연장에서 하는데 그 좌녀석이 있는 회차도 저 뒤쪽 좌석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 공연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고 좀 남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티켓 오픈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공연 본지 한참 됐는데 나 공연 봐도 되나 이러신 분들. 사람 별로 없을 때 좋은 좌석에서 본다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카고 같은 공연은 사람 많을 때 조금 뒷좌석이라도 거기 낑겨 들어가서 보면 이 객석 분위기에 또 이 어떤 문화적 어떤 이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네. 그럼 이번 시즌 무대에는 또 어떤 배우들이 오르는지가 궁금한데요. 아, 예. 이번 시즌 무대에 오르는 배우분들 뭐 워낙 역할이 많으니까 다양한데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 주인공 여성 주인공 역할 중에 록시아트가 있거든요. 네. 이 록시아트를 이번에 연기하는 배우분들이 뮤지컬 배우 민경아 배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녀시대 티파니 그다음에 아이비 씨거든요. 이 세 명이 같이 함께 준비한 록시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넘버 듣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여기도 저기도
뮤지컬 시카고 가운데 록시, 민경아, 티파니, 아이비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이런 재즈풍의 넘버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아, 일단 음악 자체가 뭔가 끈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무대 위에 그 15인조 라이브 빅밴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우들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배우들, 옆에 있는 앙상블 배우들이 주로 검정색 타이트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 그 섹시한 느낌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만 빅밴드랑 검정색 타이트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으면 무조건 시카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색깔 있는 음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시즌 배우분들 조금 더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요 방금 록시아트 이 역할 말고 그 이 록시아트에 비해서 약간 선배 같은 역할인 벨리 켈마 역의 그 최정원, 윤공주, 정선아 배우.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음악으로 만나보신 록시 역할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경아 배우, 아이비 배우, 소녀시대 티파니 형, 그리고 빌리 역할에는 최재림 배우, 박건영 배우 이렇게 출연하고요. 이 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고, 시카고는 이제 앙상블 배우분들이 굉장히 화려한 댄스 이런 게 좀 있어서 무대를 찾아가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앙상블 배우분들의 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근데 저희가 아직 공연 내용 소개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소개할 때마다 늘 그 생각하는 딜레마인데, 네. 영화도 있고 24년째인데 내용 모르실까 싶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 원하시면 영화를 보셔도 되고 뭐 워낙 많이 공연된 작품이니까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대적인 배경은 1920년대 시카고가 배경이고요. 이 그 당시에 시카고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시카고는 재즈, 술, 뭐 욕망, 범죄 막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시기에는 돈이면 뭐든지 가능했던 곳이 바로 이 시카고라는 곳이죠. 이 시카고는 유흥과 활락이 넘쳐나는 도시였고 이곳에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그 거리낌 없이 냉혈한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적 장소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이런 도시인 시카고에 쿡카운티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가 있는데 이 교도소에는 자극적인 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여죄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그 보드빌 배우였던 벨마 켈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여죄수 중에 이 벨라 켈리는 남편이랑 여동생을 살해하고 교도소의 간수인 마마모튼의 도움을 받아서 언론의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도소에 있지만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거예요. 인기 스타 네. 여죄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저 어떤 다른 여성, 그 여성이 불륜남이었던 프레드 케이슬리라는 남자를 이 록시아트라는 여성이 살해를 해요. 살해를 해서 이 여죄수가 돼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오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벨마 켈리라는 사람의 어떤 인기를 이 록시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네. 가져가게 되니까 이제 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변호사 중에 빌리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그럼 내가 맡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자들 세간의 관심 같은 게 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죄수 두 명과 이 빌리 플랜이라는 변호사 이 세 명의 이야기 이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풍자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뮤지컬 시카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네. 그 뭐 범죄자 얘기니까요.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이게 범죄자 얘기를 해서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것 때문에 관객들이 많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작품은 사실은 통렬한 사회 비판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일전 신문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언론, 그러니까 선정적인 뉴스 보도에 치중했던 이런 싸구려 저널리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묘사 풍자 이런 게 담겨 있고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었던 미국의 이제 형법 제도. 모순 같은 것들을 시카고에서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그런 매력이 사회적인 어떤 그 통렬한 비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위트 있고 멋스럽고 섹시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뮤지컬 시카고를 보고 있으면 정말 한 편의 쇼를 보는 기분이 든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예전에 이제 브로드웨이 40여원과 같은 쇼 뮤지컬을 보면은 화려한 의상에 막 그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쇼라고 생각하면 이 시카고는 좀 다른 형태의 쇼인데
앙상블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단한 그 춤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포시라는 사람이 시카고라는 공연을 처음 만들었는데 왜 그 이미지로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남녀 상관없이 검정색 타이트한 옷을 입고 손을 허리 뒤쪽으로 열중샷을 과하게 한 것처럼 뻗어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사그락 사그락 하는 이런 안무가 있거든요. 이 중절모 같은 걸 쓰고 이 안무가 바포시 안무의 대표적인 춤인데 요런 안무와 무대 중앙에 아예 그냥 딱 올라가 있는 15인조의 빅밴드 이게 어우러지면서 대단히 색깔 있는 이런 쇼의 느낌이 나거든요. 요 공연의 어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내일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아직 이번 시즌은 못 보셨겠지만 그래도 네. 과거에 이 작품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가 제일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요즘에 그 여성 서사, 여성 주인공인 작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남성 캐릭터 중심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뭐 드라마나 영화나 다 비슷비슷했지만 근데 이 공연이야말로 여성 두 명 아까 그 벨마 켈리와 록시아트 이 여성 두 명이 주인공인 것도 있고 이 여죄수부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교도소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여죄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섯 명의 여죄수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죄수들이 자기가 죄를 왜 지었는지 있는지 어떤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그럴만하지라는 가사를 붙이면서 이 여죄수들의 그 범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안무가 이 숨겨놨던 빨간색 천을 확 끄집어내는 게 있거든요. 피를 연상케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멋있고 섹시하고 시원하고 통렬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이고 무대에서 봐도 너무 멋지고 예, 뭐 범죄자를 옹호하는 얘기가 아닌데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 남성 우월주의에 있었던 좀 힘들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표출이 되니까 환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지금도 사실 시카고 하면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꾸 멋지다고 하시니까 공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볼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시카고의 넘버들이 굉장히 좋은 넘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넘버는 이 넘버일 거예요. 그 뭐 저기 아 KBS에서 방송하니까 이거 좋네요. 열린 음악회 막 이런 데서 많이 했었던 네. 그 뮤지컬 넘버이기도 해요. 올댓 재즈라는 넘버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가 시카고 노래였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이 노래가 거의 오프닝 가깝게 나오거든요. 이거 하고 나면 관객들이 아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이 벨마 킬미를 남성 그 이제 양상분들이 위로 쫙 들어서 하는 신이 있거든요. 네. 이 신 너무 멋진 신입니다. 노래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시카고 소개하면서 이 넘버가 가장 상징적인 넘버라고 생각하는데 올댓 재즈 예전에는 인순이 씨의 어떤 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최정원 배우가 그 록시아트라는 역할도 하고 벨마 켈리도 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번엔 최정원 배우의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목공소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시카고 가운데 최정원 배우가 부르는 올댓 재즈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Baby, 함께 즐겨봐. And all the chase, 무릎을 세우고, stocking 벗고서. And all the chase,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And all that. Jazz. 기름칠한 머리에 buckle shoes And all that jazz 걸쭉한 남자가 브루스 불겠지
Duchess 껴안고 밤새며 춤추자 걱정은 하지마 진통도 줄 테니 미치도록 한번 흔들며 즐겨봐 And oh, I'm that Jazz 오, 이 여자 흔들면서 춤추네 And oh, that Jazz 춤을 보았다면 Oh, that jazz